이게 오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와 엄청나네. 엄청나. 저 리코스터가, 저는 저렇게 큰 리코스터 처음 봤네요. 저기 건물이 하나가 다 리코스터네요. 그러니까 와, 그 뭐지, 사고 싶어하는 위스키가 있었는데 딴 데서 안 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한 시간이나 운전해갖고, 어차피 오늘 투고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샀는데, 나 저렇게 큰 리코스터 생전 처음 봤네요 진짜. 와 애들이, 어? 아들내미가 힘들었나 보네. 미래 어떡하지, 추앙크에다 못 넣을 것 같은데 이거를. 차에 안 달래나? 안개가 너무 꼈네요.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기 원래는 앞에 저 끝까지 보이는데 그냥 쉬어. 와 지금 무슨 상점 같은 게 원래 다 있거든요.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와 엄청나네. 엄청나. 가까이 가야 보여지네요. 가까이. 저희 동네 쪽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이거는 두 가지 다른 순대하고요. 그 다음에 순대 볶음입니다. 맛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대를 사왔거든요. 근데 순대하고 순대 볶음인데 아들내미가 너무 잠을 안 자갖고 다 풀었습니다. 또 한참, 어차피 뭐 오래 걸려가지고 사오긴 했는데 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이거 새로 나온 막걸리라고 하네요. 뭐 새로 나온 건지 제가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9월 23일부터라고 나온 거 봐서는 그때 당시에 나온 거 같은데,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막걸리를 같이 와이프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먹었던 그 뭐죠? 인스턴 순대가 너무 실망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리를 잘못했는지. 그래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네요. 예. 좀 단 것 같네 맛이. 프리바이오래네요. 천억 프리바이오. 순대가 하나는 일반 순대고 하나는 색깔 좀 옅은 순대입니다. 한 번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음? Is this spicy? All right. Mm-hmm. Probably this. 맛있네요. 하루 종일 와이프가 다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쉬고 싶답니다. 안 올리고 반대로 아이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풀어버 됐을 때, 그러니까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의 힘이 엄청 세죠.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한국도 똑같이 뭐 경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심한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느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해야죠. 경찰한테 특히 이상한 경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뭐 미국에서 운전을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딱지는 떼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케이스가 됐고요. 뭐 당연히 벌점도 없고, 이때까지 풀어보는 많이 당했었죠. 근데 다 봐주고 딱지 안 떼고 가는 상황이 됐죠. 몇 번만 빼고, 그게 이제 두 번입니다. 두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경미한, 아주 작은 그런 과실이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심한 과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근데 물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음주운전을 옛날에 사람들이 하면 웬만해서는 잡아가질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 다 이제 조심하라고 그러고, 이제 차를 거기다가 어디 파킹을 하게끔 한 다음에 집에다 전화를 해서 가족들이 와서 픽업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식이었죠.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이제 줄리아니가 시장이 있을 때 차를 뺏는 걸로 바뀌었죠. 뉴욕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뉴욕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한국처럼 막 사고가 심하게 나고 막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죠. 굉장히 여기서는 사람들은 뭐 맥주 한두 잔 먹고 그냥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 같은 데도 사람들이 다 파킹을 하고서 술을 먹고 나와서 운전을 하고 집에 가죠. 처음에는 저도 예의가 안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안 되죠, 그런 상황 절대로. 근데 어쨌든 이분 제가 아는 동생만 해도 운전을 해갖고 전봇대를 갖다가 들이받았죠. 차가 완전히 그 토로를 돼가지고 폐차를 시킨 거죠, 폐차를. 근데 경찰이 왔는데도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안 취했습니다. 그냥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그리고 티켓만 받았죠.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제 뭐 차를 뺏거나 더 법이 강해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미한 상황에서 티켓을 뭐 예를 들어서 55마일 존인데 65마일로 달렸다거나 뭐 70마일 정도로 달렸다거나 뭐 이런 거랑, 아니면 뭐 스탑사인인데 그냥 가면 안 되죠. 근데 뭐 스탑을 완전히 안 하고 갔다, 오레이가 아닌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빨간불인데 차가 쓰지 못하고 지나갔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근데 뭐 스피드가 가장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스피드에서 걸릴 텐데, 신호위반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스피드에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빨리 달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상황이 틀린 게, 경찰들하고 좀 많이, 동네 경찰 당연히 친하고요. 동네 경찰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를 다 알죠. 그리고 저 보면 경찰이 먼저 손을 대고 인사할 정도로 많이 차도 알아요. 차도 제 차, 와이프 차를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멀리서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그거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범죄가 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가는 출동하는 게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지키고 있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동네 사람들 차들을 압니다. 저만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전부 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눈썰미가 있냐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찰들 다른 분 다른 동네 경찰이 아니라 다른 경찰들하고 많이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런 PBA 카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카드들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갖고 있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쓰게 될 일도 별로 없는데 이건 뭐 2020년에 받은 거고 2019년에 받은 거고 I'm talking about the no, how you handle when you get pulled over.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배지인데 경찰 배지보다는 작죠. 훨씬 이제 가족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이거는 이제 1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경찰들이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사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뭐 어쨌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사인해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받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여기 사진까지 붙이게끔 돼 있고요. 이름 쓰고 제 이름을 가린 거고요. 근데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지가 있고 사진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이기 때문에 This is not my signature. No.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언제 쓸 수 있냐면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미한 어떠한 위반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 이거를 제시를 하면 이분들이 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 경찰에 따라 틀리고 어떤 경찰은 봐주고 가져가는 경찰이 있고 어떤 경찰은 뺏어가고 안 봐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찰은 봐주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만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쓰는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물론 이게 있다고 해서 100%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으면 좀 플러스 요인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식의 상황이 되냐면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봅니다. 경찰이. 그리고 이거 준 사람의 이름이 사인이 돼 있기 때문에 배치 넘버랑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고 물어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A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엄청 많이 받았죠, 진짜로. 근데 뭐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가족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를 어떻게 받았다는 걸 갖다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친구들이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건 뭐 있어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밤하고 낮하고 이제 상황이 틀린데 이제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똑같이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 중에서 경찰이 딱 내리라고 차를 풀오버 시킨 상황에서 보통 이제 경찰이 바로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그 안에 이제 조사를 하죠. 플레인 넘버를 가지고서 뭐 도난 차량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범죄 기록이 있나 어떤 경우는 막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천천히 나오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자기가 그럴 때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뉴욕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 경찰 같은 경우는 파트너랑 둘이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타운이나 이렇게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들은 혼자 다닙니다. 그리고 백업을 부릅니다. 나중에 백업이 오는데 잘 이제 미국법도 모르시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실수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분명히 위반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 만약에 그렇게 내리려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는 내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미국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이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다 내립니다.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경찰이 왔을 때 두려움이 좀 없어질 수 있게끔. 왜냐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잡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뭐 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창문을 만약에 뒷좌석까지 다 있으면 다 내려버립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리고 두 손은 항상 핸들에요. 절대로 한 손을 내려놓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모터로 이제 경찰이 접근을 해서 보죠. 그리고 뭐 애들이 타 있을 수도 있고 간에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타 있으면 조금 더 나이스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따라 틀리고 경찰이 뭐 인종차별하는 경찰이 있는 상황이면 사실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 안 한 것 같아도. 그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모르면 내가 왜 잡혔는지 모르면 그냥 물어보고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이렇게 다툴라고 한다거나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한국에서 코넬 대학교로 대학원으로 MBA 과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그때 이제 싱글이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아파트 살 때인데 차를 몰고서 친구를 보러 갔죠. 그게 졸업식이었는데 졸업식에 갔다가 이제 친구가 학교를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개차 타고서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뭐 경영대 건물이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깜빡하고서 스탑사인을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근데 아니라 그 학교 내에도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온 겁니다. 그래서 풀업을 시켰는데 친구가 제 생각에는 당황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식의 표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보면서 왜 얘가 웃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 될까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웃냐고. 근데 얘는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모욕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버스에 가려서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안 통하죠. 일단은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거는 무슨 경찰이 사람이잖아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기분이 나빠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 전부 다 기분 나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게 이제 그 경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전부 다 안 좋았죠. 기분을 잡쳤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고 저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다가 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저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문화적인 차이도 굉장히 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로 경찰을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뭐 법이야 국회에서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나온 거지만 집행을 어쨌든 하는 거는 교통법을 집행을 하는 거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손을 다 핸들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컨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꾸 그렇게 숙이고 막 죄 지은 사람처럼 하면 더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잘못을 한 거는 인정을 하되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asonable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게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실수는 저질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한번 차를 몰고서 쫙 가고 있는데 스피드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웬만큼. 그게 한 55마일 존인데 70마일, 75마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락이 앞에 있었고 이걸 추월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쫙 나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거기 경찰이 딱 있네요. 바로 따라왔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근데 또 와이프 첫차였는데 와이프 첫차가 또 빨간색이어갖고 눈에 너무 확 뜨죠. 그래서 경찰이 딱 잡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미안하다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닥터스 어포인트먼트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앞에 덤프트럭이 자꾸 움직여서 내가 너무 위험해서 추월을 하려고 나갔는데 당신이 거기 있었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Make sense. 근데 라이센스랑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랑 레지스트레이션하고 그러니까 차량 등록증 그리고 인슈런스 카드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죠. 당연히 줘야죠. 그거는 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서치를 하죠. 진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누가 만약에 벌점이 있거나 만약에 전에 스피드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빠져나오기 더 힘듭니다. 근데 레코드가 클린하면 이제 더 쉽게 봐줍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레코드가 있으니까 더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더 당할 상황이 더 많이 되는 거죠. 뭐 클린한 상황을 보고 나서 이게 이렇게 운전을 뭐 실수로 그렇게 해서 뭐 고의가 아니니까 하다가 이렇게 추월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위법이 있었다. 그러면은 봐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봐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조심만 하라고 내가도 봤는데 뭐 15마일 이상, 20마일 뭐 만약에 거기서 15마일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20마일 뭐 30, 20마일 더 가면 뭐 예를 들어서 80마일로 달렸다 그러면 20마일만 더 만약에 추가됐으면 너는 바로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80마일로 달렸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100마일이면 무조건 잡혀가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I will try 라고 얘기를 하고 try라고 얘기해도 안 되죠. I will 이라고 얘기해야죠. I will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갖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봐주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고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티켓을 띄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티켓을 띄러 일부러 그게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협조를 한 사람을 티켓을 뛰려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건 또 이제 어느덧 스토리인데 다른 타운을 가면 다른 주로 가면 차량 플레이시 틀리잖아요. 뭐 다 알잖아요. 뭐 뉴저지 차가 이제 펜실베니아를 갔어요. 펜실베니아 경찰이 보면
플래시 틀리죠. 그러면 뭐 뉴욕, 뉴저지도 뭐 그런 상황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딱지를 뗍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나이스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작년이었는데 와이프 차 사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고 Come here. 안녕하세요. 됐다. 그래서 차를 산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와이프가 장거리 운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운전하는 거 일단은 스트레스잖아요. 운전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많이 운전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뭐 혼자서 와이프가 운전할 때 아니면은 오히려 제 차는 거의 안 쓰죠. 주차장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근데 그래서 와이프가 운전을 안 하고 이제 제가 운전하는 상황이었는데 85마일이었네요. 85마일 잡혔죠.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그 엄청 빨리. 아. 순식간에 아 닭찌겠다 생각했죠. 왜냐면 다른 주니까 빼도박도 못해. 이런 거 쓰지도 못하잖아요. 주가 틀리니까 풀어보 시켰죠. 그랬더니 차는 새 차지. 그러니까 딱지를 떼기 딱 좋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제인지 어쨌든 제가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딱지를 떼면 타운이 됐던지. 그 다음에 스테이 트루퍼였던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 그래서 왔는데 문을 다 내렸죠? 창문을 안을 둘러보죠. 근데 가족들이 다 타고 있잖아요. 그때가 놀이동산을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툴라우 툴라우 놀이동산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차를 처음 샀고 차를 사갖고 처음 나왔고 지금 놀이동산에 가는 길인데 볼륨 조절하는 걸 잘 몰라서 거기 포커스 하느라고 그래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된지를 몰랐다. 전혀 못 느꼈다.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설명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꼭 영어를 꼭 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당황이 되긴 하죠. 그 상황이 저도 당황이 되니까요. 딴 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라이센스하고 다 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자베스 라이센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하고 그리고 인슈런스 카드라고 달라고. 그래서 줬죠. 그때 한 얘기가 맥센스는 되는데 맥센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저한테 워닝만 하겠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말로 하는 워닝이 아니라 티켓은 주는데 벌점은 없는 티켓을 주겠답니다. 그러더니 뒤로 딱 걸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진짜 안 먹히는구나. 이게 주가 틀기 때문에 안 먹히는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데 백미러로 딱 보고 있었는데 사이드미러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딱 그 거의 뭐 던져주다시피 주면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마음 바뀌기 전에 가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갔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그걸 럭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쨌든 봤을 때 속으로 갈등을 한 거죠. 이 사람도 딱지를 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다 타고 있는데 애들은 놀이동산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운전해서 가다가 딱지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아버지일 텐데. 그러니까 봐준 거죠. 근데 항상 봐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을 딱 칠땐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뭐냐면, 한 번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뉴욕에서 경찰한테 뗐는데, 그때 이제 PBA 카드 뉴욕 거도 있었는데, 다른 어떤 경찰이 줘 갖고 그거 주는 거 자체도 겁나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한테 잡히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줘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딱지를 그 사람이 스피드를 띄워줬는데, 그것도 한 5마일 오버했는데 뛰더라고요. 대단하지 그 사람도. 제가 서비스 로드에서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데에서 운전하다가 5마일인가를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클리어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 이제 변호사를 사갖고 했고요. 벌점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그러고 나서 계속 딱지를 뗄 일이 없다가 이 동네에 이사 오고 나서 아파트 살 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때죠. 그때가.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남부 뉴저지 살았고 전 이쪽에 살았었는데, 이게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 내린 겁니다. 엄청. 그래서 원래는 와이프 쪽이 더 위험할 줄 알고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차를 몰고 갔고, 그때 이제 제가 차가 큰 차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차. 그래서 비를 뚫고 갔죠. 그리고서 이제 비가 다 끝, 허리케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오는 중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기 동네에 왔는 밤에 도착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길, 그러니까 건물들에. 길에는 어차피 전등이 뭐 이런 게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블랙아웃이 된 거죠.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된 거죠. 정전이. 아무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인데, 가다가 딱 보니까 물인 겁니다. 물. 바닥이 홍수가 난 건데 거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 차가 크니까. 그게 무슨 차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허머라고 엄청 넓고 막 큰 차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아마 길기는 와이프 차가 더 긴데 지금 넓고 이런 거는 바퀴도 한 바퀴 하나가 막 이만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을 뚫고 지나가죠. 그건 문제 없이 지나가죠. 그러고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경찰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경찰차가 그 물 홍수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F밤을 막 날리면서, 저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F가 섞인 말로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와이프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끊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전화를 통화하면서 온 거거든요. 굉장히 막 터프한 척 하면서 티켓을 바로 줘버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원래 걔네들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직장에 티켓에 어디를 만약에 낚일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코트에서 뭐 어떻게 뭐 어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대충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PBA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쓰지도 않았습니다.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는 보통 PBA 카드 그냥 보이게 놔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면허증 앞에다가 꼽아놓는데, 보자마자 나 그거 필요 없다고, 안 봐줄 거라고. 근데 그걸 또 F밤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디서 오냐고 그래서, 얘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면 저기에 디투어 사인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서 가라는 사인도 없고, 로드 클로즈라는 사인도 없고, 길 막았다는 사인도 없고, 왜 아무런 사인이 없는데 나한테 이 티켓을 준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럼 넌 여기 살면서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냐,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더 중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술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아니, 같은 날 나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저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아, 도저히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할 필, 더 이상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Have a nice day 저한테 그러더니 딱 티켓을 딱 주고 가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라고 하면서. 화가 났죠? 와이프 화가 나고 전화 통화하다가 그때 이제 와이프 아니었는데 그래서 코트를 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그 PBA를 카드를 저를 준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PBA 카드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로드 클로즈라는 사인이 없었는데 디지터 사인도 없었고 난 티켓을 받았다. 부당하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 티켓을 갖다 달랍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니 티켓을 나는 갖다 주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자기가 언제 그분은 이제 타운 경찰이었거든요. 타운 그 저한테 티켓을 준 사람은 스테이트 저기 출퍼였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테이트 출퍼 같으면 초짜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나와서 보통 이제 연수 받고 일하다가 이제 타운으로 가거나 근데 타운 경찰들은 보통 무슨 뭐 해병대를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저였는데 그리고 나와서 오랫동안 군복무하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다시 지원을 해서 그러고 나서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교육 받고 나서 타운으로 돼서 타운에서부터 시작하는 뭐 그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뉴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신입 뭐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초차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많이 뉴욕 아 뉴저지 스테이트 트루퍼스 almost. 그래서 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뉴저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뉴저지 트루퍼스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트 트루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스테이트 경찰들을. 영화도 있습니다. 바보같이 놀리는 그런 영화도.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티켓을 전해줬더니 이제 거기 이름하고 다 나와있죠. 누군지 제가 코트를 안 가게끔 그분이 설명을 잘 한 겁니다. 그 다른 경찰한테. 근데 저는 더 기분 나빴더니 뭐냐면 그 다른 경찰이 이분이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당연히 더 높겠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죠. 제 딱지를 떼려면 주소를 다 적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중요한 거는 그 티켓을 그냥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효가 되더라고요. 딱지가. 근데 그다음부터 느낀 거는 이제 경찰이 진짜 안 좋은 경찰들도 많이 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동네 경찰이거나 이러면 무조건 잘 지내야 됩니다. 경찰들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막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나 막 뒤에서 그러다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경찰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 내에서도 분리도 있고 근데 최대한 미국에서 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도시에는 그런 일이 좀 적죠. 그런 상황이.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되게 잘 지내야죠. 그 동네 경찰하고 도움을 받을 것보다는 물론 이제 뭐 안전상에서도 경찰하고 잘 지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잘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경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말 것, 항상 그 두 손은 핸들에 올리고 있고 창문 내리고 그 경찰한테 최대한 협조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벌점이 있을 수 있는 그 티켓도 벌점 없는 걸로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봐주는 경우 못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차라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거꾸로 입장을 생각을 해도 그렇죠. 제가 만약에 경찰인데 누가 막 바빠 우기면 그냥 더 주고 싶죠. 딱지를 더 많이 더 큰 걸로 주고 싶죠. 진짜.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맥센스가 되는 걸 얘기를 하면 상황이 어쩔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티켓을 안 주죠. 당연히. 저 어쨌든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풀업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좋은 거고.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찰 이렇게 경찰한테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잘 협조를 하셔서 잘 상황을 좋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딸내미가 지금 영화를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참을성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계속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Say bye. 감사합니다. 미래 원어 say 감사합니다. Right he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i mom. Good night. Good night.